유빌라테 교회음악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성가가창 시간을 맡은 조태진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영화에 나왔던 성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멜로디가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바로 네 줄을 가까이 338장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1997년 작품인 영화 타이타닉의 OST로 삽입되어 사람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화에서 배가 침몰하기 전에 패닉이 빠진 승객들 사이에서 타이타닉호의 악단장, 바이올리니스트 하틀리와 그의 단원들이 차분하게 이 곡을 연주하던 인상적인 장면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닥쳐오는 순간에도 연주되었던 이 찬송가는 당대 최고의 배우였던 세라 아담스가 폐결핵에 걸려 투병 중에 창세기 28장을 묵상하던 중쓴 시를 미국 최초의 음악 박사이자 찬송가의 대부였던 로얼 메이슨에 의해 작곡되어 지금의 찬송가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곡은 우리가 잘 아는 8분의 6박자의 왈츠형의 리듬을 가지고 있는 찬송가이지만 느린 4분의 4박자의 리듬을 가진 영어 찬송가 버전도 있습니다. 오늘 8분의 6박자 6박자를 세면서 가사를 부르기보다는 3박자 한 묶음으로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렇게 인투 느낌으로 연주하는 것을 가창으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사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보면 64, 64, 66, 64 이런 형태로 우리가 운율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64 요거를 한 묶음으로 연주하는 것을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문장 한 묶음으로 한번 가창 실습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어 원제목 Nearer My God to Thee 4분의 4박자 버전 한번 제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4박자 잘 들으셨나요? 이번에는 찬송가 338장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8분의 6박자 버전으로 약간 말츠 형식으로 조금 빠르게 제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이나 내
앞에 불렀던 영어 찬송가와 지금 불렀던 한국말 찬송가 차이점을 좀 느끼셨나요? 앞에 Nearer my God to thee 네, 제가 4분의 4박자 일부러 불러봤는데 네, 물론 8분의 6박자 버전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새 찬송가에 들어있는 8분의 6박자 버전을 조금 우리가 가창 실습으로 지금 성가 가창으로 함께 불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맨 왼쪽에 보시면 보통으로라는 템포가 되어 있는데 모데라토, 이태리 말로 이제 모데라토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보통보다는 조금 빠른 버전, 그러니까 약간 알레그로 모데라토 정도로 여러분들이 가창을 하시면은 지금의 왈츠 박자형으로 우리가 왈츠 리듬형으로 가창 실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서 맨 앞에 가사.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그쵸? 하나 둘 셋 둘 둘 셋 여섯 개를 카운트를 하는데 여섯 개를 다 세지만은 one two three two two three 크게 하나 둘 두 박자로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6, 4 한 묶음으로 갔는데 시도해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그렇게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줄 한 번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네, 맨 앞에 가사 네 니은 발음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가사를 붙이면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 가창 실습 시간에 그 발음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가장 좋은 포지션으로 발음 붙일 수 있는 몇 가지 자음들 중에 하나가 니은, 밈 이런 발음들을 얘기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첫 시작이 니은으로 시작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그렇죠? 리듬을 좀 더 이용해서 자음을 도움닫기로 삼아서 모음을 빨리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모음을 최대한 길게 부를 수 있게 하게 함은 여기서 하게 함은 이 8분음표가 함이 붙어있는 8분음표가 그냥 지나가지 빨리 지나치지 않도록 하게 함은 약간 테노트로 처리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발음을 해주면은 더 노래하고 가창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첫째 줄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네, 잘하셨습니다. 하게 함은 함은 네, 지금 무슨 차이를 느끼셨나요? 맞습니다. 받침 발음 받침 발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노래가 가창이 방해가 되지 않는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게 함은 여는 법칙으로 그 다음 단으로 연결되게 미음 받침을 연결시켜줍니다. 함은 저희 찬양대에 계시는 연배 있으신 어른들 중에서 이 한글 발음에 대해서 많은 이제 의문을 가지고 저에게 이제 그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받침 발음들 때문에 가창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실제로 우리가 국어책이나 이런 걸 읽을 때, 성경책을 읽는다든지 낭독할 때 연음 법칙으로 잘 이어서 연결하시다가도 노래하실 때만 되면 유독이나 그런 부분들을 되게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래하실 때, 가창하실 때일수록 이런 부분들, 받침바람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렇게 연음시켜서 발음하는 걸 잘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첫 소리 냈을 때 미리 호흡을 준비하시고, 자, 호흡을 준비한다는 건 어떤 뜻이죠? 간주가 나왔을 때 미리 숨을 들이마실 때 많이 들이마실 수 있도록,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어떤 호흡 방법, 들이마시는 호흡 방법을 얘기했을까요? 네, 코로 꽃향기를 맡는 것처럼, 혹은 아주 맛있는 음식, 맛있는 요리에 향기를 맡는 것처럼 한번 스톱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면서 호흡 연습할 때처럼 잠깐 배에 숨을 가두고 그 다음 소리를 냅니다. 네, 가, 하, 하, 은, 은. 네, 가, 단마다 제가 첫 박에 나오는 모음들을 이용해서 지금 호흡을 이용한 모음창을 제가 불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 같이 첫 번째 단, 지금 말씀드린 호흡법을 이용해서 첫 소리를 잘 이용해서 그 다음 가사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번 첫 번째 단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창해 보실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잘하셨습니다. 중간에 숨이 좀 모자르신 분들은 내 주를 가까이 하 하면서 첫 박에 강세를 주시면서 쉬고 나오셔도 됩니다. 예, 굳이 꼭 이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다 이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단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오네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네, 시,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 요 정도보다는 우리가 십자가 조금 더 강조되게, 우리가 시옷 발음을 조금 더 강세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시, 우리가 생각하는 낭독할 때 시, 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시, 배에 힘을 주고 시.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웅변이라는 그런 장르가 있었는데, 이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네, 배 힘을 주고 하던 그런 연설법 중에 하나인데, 요즘은 뭐 그런 웅변 이러는 게 없어졌는데, 약간 그런 방법을 좀 더 생각하시면서 배 힘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십자가.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십 하면서 비읍 받침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을 처리하는 방법은 십
잘 들으셨나요? 시로 길게 유지하면서 맨 마지막에 비읍 받침을 살짝 붙입니다. 시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시죠. 시 한번 다시 해볼까요? 시 네. 두 번째 단 그 다음에 짐 짐 네. 마찬가지로 짐 짐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보다 점 4분음표 그리고 4분음표 이 길이들이 생각보다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음을 최대한 길게 내주세요. 그 다음에 받침 발음은 짧게 명료하게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두 번째 단 쭉 한번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마지막에는 너무나 편하게 나 모음을 이용해서 그 다음 후렴구를 준비해 줍니다. 자, 다 같이 두 번째 단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가창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잘하셨습니다. 혹시 이 박자가 좀 빠르시다면은 좀 더 천천히 연습하셔도 되니까 네. 제가 지금 제시한 템포 말고도 다른 박자로도 다른 조금 더 느린 템포로도 연습이 가능하니까 네, 그렇게 연습하셔도 되고요. 혹시 이거보다 조금 더 빠르게 갔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조금 더 경쾌하게 빠른 리듬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후렴구 그리고 이 찬송가에서 가장 높은 음이 나오는데 희한하게 이 높은 음이라고 해봤자 미밖에 안 되는데 네, 우리 바리톤 베이스들한테는 좀 높은 음이긴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잘 안 난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그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네 낮은 음도 아니고 높은 음도 아니고 약간 중간음에 걸려있는데 성악가들은 이런 음들을 파사지오 톤이라고 합니다. 파사지오라는 것은 뭐냐면은 소리가 바뀌는 그러니까 소리의 진성과 가성이 가성역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소리가 바뀌는 체인지 보이스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미, 파, 솔에서 많이 바뀌는데 요게 시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이 걸리는 분들이 좀 계시나 봐요. 자,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처리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네 이 네 이 잘 들으셨나요? 네 이 호흡으로 한번 다시 복식 호흡을 정리하면서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숨 준비하시고 네 잘 들으셨나요? 한번 다시 듣겠습니다. 네, 레, 미 이 부분이 따로 가지 않고 연결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이 곡의 하이라이트 후렴구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저한테 이제
이 곡을 이 찬송가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이 고민을 많이 저한테 토로하시는데 좀 높다. 그리고 발음이 조금 어렵다. 혹은 납작해진다. 이런 부분들을 저한테 얘기를 해 오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레, 미, 파, 솔, 테너 그리고 소프라노. 그다음에 더더욱이나 바리톤 베이스들한테는 이 음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테너, 소프라노 애들한테는 이 음에서 음역대가 살짝 바뀌면서 목소리가 살짝 바뀝니다. 목소리가 바뀐다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성악적인 전문 용어로 파사지오라고 하는데 고음으로 가면서 소리가 살짝 바뀐 체인지 보이싱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이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처리할 때 따로 독립적으로 음을 내기보다는 모음창하듯이 연결해서 레가토로 이 부분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음창으로 장을 이용한 모음창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 네이. 자, 실습해 볼까요?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일은 그 다음에 붙이겠습니다. 내 일생 소원은 그 다음 늘차. 자, 이 부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늘차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내 찬송.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낮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높을 수 있는데 음역이 조금 높게 느껴지신 분들은 바리톤이나 혹은 알토 음역을 갖추신 분들은 이 부분이 좀 높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습할 때는 혼자 연습할 때 약간 느리게 따로 연습을 하시면서 모음 위주로 따로 연습해 보시는 것도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다시 가사를 넣어서 연습하겠습니다. 소원은 내 찬송하면서 이 부분에서 하면서 서 하면서 우리가 제가 호흡 연습할 때 복식 호흡 연습할 때 무성음으로 S 발음을 이용한 이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알려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슛 발음을 하게 됩니다. 서 그렇게 했을 때 이 라 음이 음정이 떨어지지 않고 버텨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그 호흡을 유지하면서 부르는 방법을 다시 한번 세 번째 단을 통해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일생 소원은 내 찬송하면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연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천천히, 잘 안 될 때는 천천히 연습하는 게 최고입니다. 일부러 박자를 땡기거나, 네, 프로들처럼 막 느려서 연습하실 필요 없이 정박자로 조금만 천천히 여유 있게 연습하시는 것도 제가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이제 우리의 결단과 확신이 들어있는 가사입니다. 죽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하행하면서 우리가 편안하게 음정과 숨을 고르면서 곡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죽게 우리가 나가야 할 대상이 여기서 나오는데 우리가 가사 전달을 위해서 죽게 더 약간 치읓 발음이 좀 들어가는 것이 더 정확하고 명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맨 마지막 단, 네 번째 단 시작을 할 때는 죽게 더 보다는 어떤 분들은 아 선생님 우 발음이 너무 힘들어요. 우 발음할 때 너무 목이 다치거나 퍼지는 것 같아요. 소리가 퍼지는 것 같아요. 모아지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약간 오 발음에 가깝게 오 발음을 이용해서 그 포커스를 모아서 소리를 내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마지막 단 한번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죽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우와. 네. 이런, 두 개가 섞여 있죠? 이런 모음을 이중 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와 이거는 좀 느리죠? 우와 약간 텐션을 이용해서 눈고공이 살짝 튀기는 것처럼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좀 더 리드미컬하게 그리고 정확한 음정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실습해볼까요?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같이 처음부터 8분의 6박자 약간 왈츠 리듬, 경쾌한 왈츠 리듬으로 우리가 1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당대 영국 최고의 배우였던 작사자 세라 아담스가 어느 날 폐결핵에 걸려 화려한 무대, 의상,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앙으로 돌아서서 만든 찬송시였습니다. 마치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병이 연상되는데 그 당시 폐결핵은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절박하고 절망의 순간에도 그녀의 마음은 이 찬송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창세기를 읽던 중에 야곱이 베델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써내려간 시가 바로 이 찬송가였습니다. 비록 세상의 부귀영화와 영광의 무대는 이렇지만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신을 보며 더욱 행복해진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삶의 무게로 지치고 힘든 이 세상에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과 같은 찬송가로 새 힘을 얻고 찬양 중에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다시 찾는 유빌라테 교회음악TV 구독자들이 되시기를 기원하며 다음 시간에도 영화에 삽입된 찬송가를 가지고 성가 가창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